찍어? 아. 양말 약간 두꺼우니까 되게 홀드 왔어요. 안녕. 더 타이트해요? 저번에 신었던 양말보다 더 두꺼운 거 신고 오셨어요? 아, 양말은 양말 이거예요. 아저씨 이거 줌이 있어요? 줌이? 따로? 아, 이거 어떤 이거 돌리는 거야? 아 이걸로 오케이. 셰프를 시킨 사람들한테는 톱 날려서 이렇게 나서 에프지 톱 날려서. 아. 기본적으로 좀 불편하게 생겼을 거예요. 근데 신발 업그 자체는 괜찮은데. 네, 핏 자체는 괜찮아요. 근데 질감이 뭐 엄청 뛰어나다거나 그런 쪽은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. 발이 어디 밀려 들어간다고요? 어디가? 아, 땅 맞게 들어간다고. 아. 이렇게 수비 시점 보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어, 그렇게 옆으로 잡고 바로 타. 더 말랑말랑하지 않아 이거? 근데 네가 가운데인데 공이 이렇게 오는데 내가 수비가 이렇게 있어. 그럼 공이 이렇게 오잖아. 순빈아, 아저씨랑 패스 연습 좀 하자. 근데 여기도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가는 거야. 사이즈 빠르게 오잖아. 사이즈는 좋아요? 대충 이렇게 했지. 바로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거의 없잖아. 그러니까 그거 한번 터치로 열면 내가 어 숨들인다 하고 할 수가 쳐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떼는 거야. 그 청춘 FC에서 안정환이 여기서 열어서 잡으러 오는 하자 그거 하는 거지. 왜 따로 그래? 야, 이거 지나는 거 아니야 원래? 갑자기? 쥐가 난다고? 바깥도 들고 있어. 볼 땡기잖아. 아, 볼 쪽이 지금 타이트하다는 거죠? 아니? 그럼 뭐야? 스타트 높이가 있으니까. 아. 개수라. 딱딱한데 FG스토를 오래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야 된다. 딱딱한 그라운드를. 자, 롱킹 한번 어떠십니까? 근데 피로도는 더 있을 것 같다. 근데 이게 인조 단지니까 어쨌든 AG랑 똑같은 수는 없지.
역광이구나. 자, 슬슬 리뷰 마무리해 보시는 거 어때요?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해피템. F0은 뭐, 손색이 없어요. 손색이 없고. 그래서, 뭐, 다, 그니까, 좀 고급 제품들. 예를 들어서, 엘리트의 뭐, TM4L라든지. 그 다음에 뭐, 미즈노 제품의 뭐, 모렐리아2나 아니면 네오다. 그런 고급 제품들하고는 똑같진 않아요. 착화가. 이 부분이, 이 부분이 전형적인 나이키 라스예요. 그러니까 나이키 라스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FG가 가지는 슬림한, 약간 슬림한 라스여서 여기가 타이트하게 처음에는 아파요. 시간이 지나면 이건 캥거루 과정이니까 사용 과정이 되면서 불편함들은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핏이 안정화 될 것 같고 그다음 스터드는 어쨌든 다른 AG에 비하면 뭐 스터드 길이 차이가 크게 나진 않지만 스터드 개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인조구장에서는 요 정도 인조구장이라 그러면 충분히 사용은 가능해요. 근데 이제 권장해드릴 할 만한 정도의 그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어쨌든 FG 스터드고 이 안으로 AG 스터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가성비죠. 129,000원에 근데 정식으로 출시가 됐고 캥거루 가지고 일부 사용되어 있으면 요 가격대보다 조금 더 많이 주지 않으면 사실 캥거루 가지고 있는 건 못 사죠. 보통 미조나에서도 뭐 TF나 그쵸? 이런 제품들이 169,000원 출시가 되니까 뭐 그 제품 20% 할인되는 가격이나 이거 나이키 한 10% 할인되는 가격이나 비교하면 경쟁력상에서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 미즈노의 이제 프로급에 해당되는 제품들하고 뭐 나르시다든 아니면 모렐리아든 뭐 그런지 169,000원대 캥거루 가지고 중족부에 사용되어 있는 축구하더라고는 경쟁 대상이 되겠죠. 그랬을 경우에 나이키 핏이 편한지 미즈노 핏이 편한지 아니면 아식스 DS 라이트 AG가 편한지는 이제 각 개인들 판단을 해야 돼요. 어차피 사양은 캥거루 가죽에 인조 가죽이라는 구성은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 구성상에서 뭐가 더 나으냐 본인한테. 로고의 비교는 필요 없나요? 어떤 거? 로고의 비교, 나이키 스위시의 비교. 로고는 이제 그거는 이제 프리미엄으로 갖고 가는 거라서. 근데 이 프리미엄 이제 브랜드의 밸류가 브랜드 밸류 그렇죠. 브랜드 밸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는 건 사실 판단하기 힘들어요. 개인 판단이죠. 이거를 이제 클래식하다고 멋있다고 사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구입을 해서 쓰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판단해. 그러니까 이 제품이 저렴한 가격에 비춰보면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. 나쁘지 않다. 네,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. 항상 이런 건 이제 그 경쟁 대비 다른 곳 비교, 다른 타사 제품들 신발의 실제적인 착화감, 이런 것들은 이제 개개인들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네. 이게 성형이 되고 만약에 뭐 한 180분, 270분 신었을 경우에 또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죠. 지금 착화감이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초기 착화감이랑 맞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형이 되고 나면 많이 달라지니까
그런 부분들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 제품은 호환성은 되게 높다고 봐요. 아, 12만 9천 원에 땅에서 축구하는 애들도 요 스터드가 빨리 닳긴 하지만 아 그쵸 학생들 중에서도 꼭 스터드 있는 거 신고 싶다 그러면 이 제품 사면 되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양이 많이 안 풀렸다면 이제 구입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대부분 매진된 것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. 그래서 저희가 저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12만 9천 원이란 가격에서의 이 제품의 정도는 본코님 봤을 때 가성비는 맞다? 가성비는 확실히. 근데 그 이상의 가격의 가치로서 더 좋다,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? 아니, 그거는 이제 선호, 호는 것 따라서. 내 예를 들어서 제 발이 지금 현재 상태로 잘 맞아요. 잘 맞아요? 10년, 20년 전이다 그러면. 네. 신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10년, 20년 전이면. 네, 10년, 20년 전. 평가 후하네. 왜냐면 발이 딱 맞고 지금 이동하는 거. 라스 흔들림 이런 거 전혀 없이 피스. 그거는 확실히 이전 작들보다 저 느끼기에 핏감 자체는 확실히 네, 개선된 네.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비교할 대상에서 이제 나이키 로고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 스터드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 앞쪽 캥거루도 있고 물론 이제 캥거루는 이게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별개 문제거든요.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제외하고 제품 순수하게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. 이 정도 가격이면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이 정도 품질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겠죠. 아 그렇죠. 이 가격을 그렇게 내리면서까지는 네, 정말 초거대 기업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키커가 아닌 이상에는. 아 그렇네. 네, 캥거루 가죽 쓰면서 이 정도 이하 가격으로 내리면 어려워요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 이 정도면 훌륭하게 신을 수 있다. 다만 이제 인조에서 테스트하는 건 제가 느끼지만 확실히 AG랑 신는 거랑은 좀 달라요. 스터드 길이라든지 스터드 배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. 터프화랑도 너무 크게 다른 거 같아요. 너무 다른 거 같아요.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네. 신발 아예 미드솔이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. 안정감이 확실히 그러니까 땅에 박히거나 고정력은도 생기는데 TF를 사용을 하되 만약에 좀 비가 왔다 그래서 오늘은 그럴 수 있겠다. 경우에 이제 이 제품이 충분히 길을 들여서 신는다고 하면 훌륭한 대안은 된다. 오케이. 대신에 그 이상은 없다. 그러니까 그... 12만 9천 원대 가격이 또 이상의 높은 품질을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이거 끝으로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